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날, 몬로비아 가정집 뒷마당에서 곰 세 마리 가족이 피서를 만끽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. 영상 속에선 어미곰과 아기곰들이 어디선가 나타나 자연스럽게 수영장으로 향합니다. 곧바로 수영장으로 직행하는 어미곰과 다르게 아직 어린 아기곰들은 물이 무서운지 그 주변에서 서성입니다. 아기곰들은 어미를 따라 시도를 해보려 하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. 마치 놀이터를 만난 것처럼 수영장에서 헤엄을 치고 나무에서 숨바꼭질하는 곰 가족은 한참을 즐기다가 원래 보금자리로 돌아갑니다. 지난 6일 정오에 일어난 곰 가족의 방문을 목격한 미키 마르티네즈는 귀여움이 넘치는 상황이었다며 흐뭇해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. 마르티네즈의 뒷마당에선 자주 곰들이 목격되지만 지금까지 봤던 아기 곰 중 가장 작은 곰이었다며 곰 가족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. 한편 야생동물 전문가들은 곰들이 동면에서 깨어나 종종 주거 지역에서 먹이를 찾아다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. YTV 뉴스 정희윤입니다.